앙샘 1706 개인용 휴대형 고출력 밥광활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샘 1706은 초기 설계 과정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부서 공용 장비가 아닌 현장에서 개인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개인 화기로서의 법과학 광활을 목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술용, 낚시용, 사냥용, 캠핑용, 다이빙용 등등의 후레쉬라이트와는 다른 개념의 광원인 것입니다. 우선 한 손으로 감기는 그립감입니다. 기존의 고출력 법광원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그것들과는 달리 부담 없이 한 손으로 말아줄 수 있는 크기이며 미끄럼 방지 구조와 표면 처리에 인체공학적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출 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벨트나 베스트 같은데 이제 견착을 했을 때 신체 밖으로 돌출되는 거를 이제 돌출 크기라고 얘기했는데요. 크기가, 두께가 일반 1구 LED 손전등과 같은 부담 없는 돌출 크기를 보입니다. 구조상 어디에 올려놓아도 굴러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부가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동 버튼을 철저하게 비돌출로 설계하였습니다. 주변 사물에 부딪히거나 눌려서 의도치 않게 작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두 개의 LED로 설계된 앙샘 1706 법광원 특성상 일반 1구 LED 광원에 비해서 폭이 넓은 사광 조명을 보장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주변 팀원이 지닌 동일한 광원을 합류시켜서 소위 합체시켜서 복수의 앙샘 1706 곱광원에 의한 보다 넓은 선형 평행광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앙샘 1706 법광원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버튼으로 크기, 켜기, 끄기, 그다음에 디밍, 출력 조정 등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켜는 것과 끄는 것의 버튼 조작이 서로 틀립니다. 다릅니다. 일단 킬 때는 더블 클릭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길게 눌러줘야 전원이 꺼집니다. 켬과 끄매 조작 버튼이 동일한 경우 꺼져 있는 광원을 굳이 끄겠다고 조작을 하면 광원이 켜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켜진 상태로 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원 켜짐과 전원 꺼짐의 버튼 조작을 달리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잠금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두 개의 LED가 교차적으로 2초 동안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깜빡거릴 때 버튼을 다시 한번 짧게 클릭하면 잠기게 되어버리는데요. 잠긴 장비는 일반 어떤 다른 조작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소위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잠금을 푸는 것은 잠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매끈한 반사경이 아닌 오돌도돌한 반사경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빛이 도달하는 거리도 보장하고 동시에 중앙 핫스팟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출력을 보장하고자 이렇게 굳이 그 오돌도돌한 오렌지 필 반사경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앙샘 1706 법광원에서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그 예민하고 약한 그 리듐이온 배터리를 몸체에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변 USB 포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꽂으면 되는데요. 안전하게 몸체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220V USB 전원 어댑터 아니면 차량 USB 포트에 연결하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았을 때보다 충전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백색을 제외하고 단색 앙샘 1706 법광원에 LED에 사용된 그 윈도우, LED 앞에 윈도우는 일반 투명 글라스가 아니고요. 숏패스 필터입니다. 소위 특정 파장의 이하의 빛만 투과할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한 것입니다. 단색 LED의 최대 단점인 넓은 띠너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간섭 필터 방식의 숏패스 필터를 장착한 건데요. 형광 유도에 방해를 주는 잡광을 잘라내고요. 잘라내므로써 보다 선명한 형광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일반 단색 LED 광원으로 사물을 비췄을 때 사물의 표면이 무형광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숏패스 필터가 장착된 앙샘 1706 법광원을 사용하게 되면 형광 유도에 필요한 파장의 고순도 빛만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므로써 바탕 색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활용을 위해서 몸체에 삼각대 홀을 아예 만들었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별도의 광원을 잡아주기 위한 클립이나 클램프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요. 별도의 그런 장착 디바이스를 구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앙샘 1706에는 사용 표면 온도와 출력의 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정말 많은 노력이 부여됐습니다. 개별 품목 전량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노후성 시험을 해서요. 좀더좀 완벽한 QC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QC가 마친 후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2구 LED 사용하는 광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질의를 받는 내용인데요. 바로 배광 분포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개의 LED가 어떻게 하나의 LED처럼 곱게 빛이 나가주냐는 문제인데요.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배광분포 시험을 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어요. 정작 그 사용자는 1구 LED와 2구 LED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빛만 봐서는요. 배광이 이렇게 고름을 알수 있겠습니다. 앙샘 1706 법광원은 정전조 회로를 채택했습니다. 배터리의 충전량이 소진될 때까지 설정 밝기를 유지하고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출력이 변화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앙샘 1706 법광원용 홀스터에 첨가된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원이 켜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원을 켠 채로 홀스터로 회수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색이나 청색의 기종에서는 낮은 출력이 모드로 켜진 상태 혹은 매우 밝은 주변 환경에서 이 확인이 어려워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가시선 영역의 장파자외선 기종은 워낙 육안 확인이 어렵습니다. 광원의 전원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려면 전면으로 빛이 나가고 있는지 혹은 배터리 잔량 표시 등이 켜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표시가 잘 안 보여서 이마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홀스터의 난반사 형광 스트립이 이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는 그 광원의 전원을 켠 채 집어넣은 경우이고요. 위에는 제대로 끄고 집어넣은 경우입니다.